경기 북부 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가 지난 28일 새로운 시작을 알렸습니다. 남양주 구리 포천 가평을 관할 지역으로 담당하며 축산농가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양주 화도읍에 위치한 경기 북부 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가 28일 마침내 개청식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경기도는 2018년 도비 62억 4,800만 원을 투입해 2022년 10월에 약 500평 규모의 종합실험실, 병성감정실 등 체계적인 검사시설을 갖춘 3층 규모의 신청사를 조성했습니다. 북부지소는 남양주, 구리, 포천, 가평을 관할 지역으로 담당합니다. 자, 예전 같으면 우리가 양주나 의정부 쪽으로 우리가 상담을 한다든지 질병검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왕래가 있었는데 그때 시간적으로 보면은 뭐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됐지만은 이제는 2, 30분 안에 해결할 수 있어서 북부지소는 인수공통 전염병 검사를 통한 안전한 축산물 생산, 선제적 방역 관리 강화로 질병 발생 최소화, 체계적인 병성 감정을 통해 질병 진단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북부 지역에 4개 시군을 맡고 있습니다. 이쪽 지역에서의 사실상은 해외 전염병인 구제역, AI, 아프리카 대제병 등이 굉장히 위험 요인으로 많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가축 방역을 실시할 계획이고요. 또 소비자가 믿고 찾는 안전 축산물 공급일수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북부지소 관할 4개 시군의 가축 사육 규모는 도 전체의 약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북부 지역 소비자가 믿고 찾는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유통에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경기지TV 서문영입니다.